드랍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점수를 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썰 풀어보려. 오늘? 아, 뭐 나와. 아, 일단 오늘 점심은 육개장, 육개장에 제육볶음 그리고 그 망고주스랑 떡갈비.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던 것 같아요. 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같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기분. 너무 떨렸고요. 너무 기뻤습니다. 이제 축하 많이 받았는지. 네. 핸드폰이 마비됐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. 부산 고등학교. 임종규 선수. 자 이제 지명 어디서 봤는지 혹시. 저희 야구부 구실 밑에 주방 밑에서 야구부 단체로. 그럼 이제 딱. 뽑혔을 때 친구들 많이 축하해줬는지. 네. 그래서 그날 뭐 했나요? 네? 당일날 이제 지명 끝나고서 혹시 뭐 한 거 있을까요? 집에 와서 엄마랑 울었죠. 맛있는 거 드셨나요? 네, 고기 먹었어요. 오케이. 인터뷰하러 왔습니다. 네. 혹시 그 지명 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. 학교에서 3학년 애들하고 다 같이 숙소 TV로 봤어요. 그럼 이제 딱 지명 됐을 때 축하 많이 받았겠네요. 네, 되자마자 애들이 옆에서 많이 축하도 해주고 진짜 기분 좋게 봤습니다. 그럼 그날 혹시 지명 끝나고서 뭐 했는지. 지명 끝나고 3학년들하고 같이 학교 앞에 초밥 뷔페 가가지고 애들 사주고. 감사합니다. 인터뷰하러 왔습니다. 혹시 그 지명 할 때 어디서 보고서 했는지. 친구랑 PC방에서 보고서. PC방에서. 그러면 이제 축하도 많이 받았겠네요. 지명 끝나고. 주변 선배님들한테 다 연락 받고. 그럼 이제 지명 끝나고서 뭐 했는지. 지명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. 서고기. 서고기.
대표팀 재밌는 썰 좀 풀어주세요. 저는 투수에서 그렇게 하는데 야수 애들이 드는 걸로는 주차장 번트 썰. 아 그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. 그러니까 야간 연습 없는 날인데 갑자기 야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갔는데 감독님께서 일본전 데뷔를 한다고 주차장에서 번트를 내려. 황당하긴 한데 주차장에서 번트를 대고 그 아스팔트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그게 제일 재밌는 썰인 것 같습니다. 명구 선수 투수는 뭐 썰 없어요? 저희 투수는 뭐 하루하루 같이 그냥 공만 던졌기 때문에 그냥 뭐 열심히 훈련한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. 아 그럼 뭐 대표팀 썰은 뭐 차차 또 풀어드리고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LG 트윈스 지명된 원상훈이라고 합니다. LG에 지명돼서 너무 기쁘고요. 하루빨리 저도 잠실 야구장에서 팬분들 함성을 듣고 싶습니다. 저 원상훈 많이 응원해주세요. 이제 8회 초까지 왔는데 정말 경기가 팽팽하네요. 1대0으로 NC 라이너스가 이기고 있는데 LG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LG 화이팅! 안녕하세요. LG 팀 입단하게 된 송대현입니다. 저희 신입생 애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기 아주 상큼하죠? 우리 범석이가 애교 담당입니다. 그리고 우리 용주 저 친구는 모델입니다. 옆에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앞에 있는 이 귀요미들 3인방 정균이 안녕 이렇게 세 명의 애기들과 우리 민균이 같이 늙었습니다. 같이 대학생으로서 이쁘죠? 누가 꽃인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.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LG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네. 송대현 선수와 같이 늙고 대학교에서 프로에 진학한 강민규입니다. 잠실 야구장을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또 좋은 자리 프리미엄 VIP석은 또 처음이라 여기가 또 굉장히 좋아요. 여기 자리도 지금 8회 말에 지고 있는데도 LG 팬들은 지금 응원가는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. 저도 언젠간 잠실에서 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또 유니폼 이렇게 유니폼까지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이제 모자까지 써주면 끝장납니다. 모자까지 써주면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이제 슬슬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이게 오늘 아침부터 그랬듯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저랑 대현이밖에 없어요. 그래서 누구를 넘길까 하는데 부산고등학교 성남자 임정길 씨에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8회 말에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기길 바랍니다. 자 이제 이 다음은 경남고 김범석 선수한테 넘기겠습니다.
지금 8회 말인데요. 아직 1대0으로 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주자가 나왔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허영주입니다. 저는 지금 잠실 야구장에 왔는데요. 카메라가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네요. 예쁘게 봐주십시오. 일장 각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어디가 얼장 각도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권동혁 선수와 셀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9회 초 들어가는데 이 점 내갖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1등 해야 되는데. 저 LG 1등 해야죠. 안녕하세요. 더 했어요. 한 번 더 했어요. 저는 지명됐을 때 친구랑 카페에서 보고 있었는데요. 돼가지고 되게 놀랐고 기분이 좋았어요. 안녕하세요. 전 지명될 때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왔는데 엄청 기도하고 있었는데 LG 우리를 LG 와서 영광입니다. 고맙대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뽑히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밥 먹으러 갔어요. 고기를 먹었는데 거의 삥 뜯기듯이 사줬습니다. 집에서 가족들이 회식했어요. 저 아는 형한테 영상 편지와서 동화 형인데 용화 형, 안녕하세요. 저 정민호입니다. 예지 이제 같이 만나야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원태형. 원태형. 안녕하세요, 원태형. 형볼은 치기 제일 어려웠는데 같은 팀 돼서 좋고 잘 부탁드립니다. 포스트 시즌 할 때, 포스트 시즌 할 때 와서 보겠습니다. 우리 지키죠. 근데 지금 사투리 잘 안 하고 있거든요. 사투리 안 하고 있거든요. 저요. 아닌가? 아니에요? 사투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.